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가 3년 반 만에 열렸습니다. 세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정준영 기자입니다. 3년 반 만에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3국 간 협력체제 복원을 천명했습니다.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의 중요한 틀인 우리 3국 간의 협력체제가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 정상은 우선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 보건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 지지 领导人对话机制受到干扰出现波折使双边关系出现反复 한중일 정상은 특히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확인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3국이 連携して 北朝鮮に 強く 促していくことを首脳レベルで確認できたことは大きな成果であります。 리커창 총리와 아베 총리는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남중국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일단 공동선언과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